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더 깊이 탐하기 위해 떠나는 특별한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전남대 캠퍼스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 활동 자체가 재밌었고 또 활동적이고 그런 점이 저랑 잘 맞아서 3기도 신청하게 됐습니다. 드론과 쇼폼으로 호남을 탐하는 특별한 여행길에 오른 학생들. 모두 광주 전남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인데요. 1박 2일로 떠나는 이번 여행에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제가 기계공학 보여서 평소에 드론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서 전남대에서 드론 관련해서 쇼츠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생겼다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을 도전해보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기 편한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요. 이번 여정은 무등산 자락에 있는 광주와 담양 화순입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화순인데요. 산 좋고 물 맑은 화순은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국내 백신 바이오 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인데요. 이곳은 백신을 연구 개발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을 다 치료하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곳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런 곳은 처음이라 너무 신기해서 연신 카메라를 들이대며 열심히 설명을 듣는데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가면 오염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작하고 있고 순수하게 NK세만 증포하게 되고 14일 동안 많은 수분을 배양하게 됩니다. 이 업체를 비롯해 화순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는 생물의약산업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기관이 모여 바이오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화순은 최근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실험을 하고 계신 셀들을 조금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을 저희가 봤는데요. 저희가 비록 전공자는 아니라서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연구실의 모습을 보고 연구원분들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광주 인근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잘 몰랐어가지고 오늘 알게 돼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미래 비전이 있다는 걸 새롭게 한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화순이 낳은 근대 서양화의 거목 오지오 화백의 삶과 작품을 만나러 오지오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오지오 화백은 우리나라 최초로 인상주의 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화가로서 원색을 한국의 정서와 미감을 나타내는 향토색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작품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남도의 자연과 기후에 맞는 색채를 써서 한국적 인상주의를 완성했다고 해요. 원본 작품은 기념관이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오지오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그렸더니 그게 조국이었다는 명언을 남기며 평생 작품 활동을 해온 오지오 화백. 그는 우리 말그를 살린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오지오 화백의 삶과 예술을 만나본 우리 친구, 느낀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림을 구경하다 보니까 이 그림들도 되게 친숙한 느낌도 들고 되게 사실적인 느낌도 들어서 보자마자 좀 친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걸 좀 다시 알게 됐습니다. 다음 여정은 화순의 명소 적벽입니다. 빼어난 비경을 보자마자 촬영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런 풍경은 드론으로 꼭 담아야겠죠? 화순을 뒤로하고 무등산의 북쪽 담양으로 향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우리 가사문학의 뭐 산실이다, 또 가사문학의 백미 작품들이 여기서 탄생했다 하는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만들었죠. 중고등학교 때 아마 삼미인곡, 송미인곡 배웠을 거예요. 성산별곡을 지었던 정철이 저곳을 무대로 삼은 곳이에요. 정철과 송순 등 조선시대 우리 지역을 대표했던 선비들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이 일대에 누정을 짓고 시와 풍류를 즐겼습니다. 덕분에 이 일대는 가사문학의 산실이 됐다고 해요. 막 춤추면서 뛰어줘. 어머, 우리 친구들은 대체 뭘 찍는 거예요? 한 20대를 주로 노려서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요즘 쇼폼으로 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유행을 따라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들어서는 순간 힐링이 되는 곳, 조선 최고의 민간 정원 소세원입니다. 그냥 자연 공간은 그대로 최대한 살려두고 자기가 살고 운영할 곳만 최소한으로 건축물을 안 준 것들. 그래서 정원 위주로 만들어진 것들을 온님이라고 하는데. 자연 그대로의 멋을 살린 소세원의 매력에 빠진 우리 친구들. 소세원 구석구석 예쁜 풍경을 화면에 담습니다. 물론 마음에도 담았고요. 호수를 물들인 노을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오늘 여행이 잔잔한 추억으로 스밉니다. 둘째 날 아침, 오늘은 담양의 명소들을 둘러본다는데요. 시작 전에 먼저 사진 촬영부터. 하나, 둘, 셋. 첫 여정은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아침 산책으로도 그만인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일단은 너무 좋고요.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좋고, 그리고 날씨가 맑아서 더 영상이 더 잘 만들어져요. 초록초록한 가로수에 눈도 시원하고 가슴도 상쾌합니다. 자연을 위주로 정해보려고요. 아직 여름이 끝나고 있지만 덥기 때문에 많이 더웠었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시원하고 자연이랑 숲소리나 매미소리 들리는 게 너무 좋아서 이런 평화로움과 싱그러움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가슴으로 느낀 자연의 싱그러움을 카메라에 담는 몸짓에 여유가 묻어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네, 영상을 컨텐츠화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예쁜지 하나하나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본 것 같아서 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더욱 매력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아름드리 숲을 이루는 관방재림을 지나 담양의 명소 중록원으로 향했습니다. 예로부터 대나무의 고장으로 유명했던 담양. 지역적 특색을 대나무 테마공원에 담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났는데요.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에 우리 친구들 들어서자마자 촬영부터 시작합니다. 대나무의 수직적인 특성을 담은 비디오를 찍고 이제 하늘과 이 대나무가 올곧게 뻗은 장면과 이 자연의 조화 이렇게 세 가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 평소 느끼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색다른 매력을 비로소 깊이 느낍니다. 돌아다니는 거랑 이렇게 옆에 대나무 이걸 찍었는데 대나무가 너무 많고 비슷하다 보니까 구분이 제가 생각에 안 가서 표지판이랑 같이 찍으면 좀 더 구분이 갈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무등산의 품에 안긴 천년고찰 원효사입니다. 산과 어우러진 사찰의 고즈넉함을 카메라 앵글에 담으며 이번 여행의 마침표를 무등산을 바라보며 찍어보는데요. 모두 같은 곳을 여행했지만 마음속 느낌표는 다들 다르겠죠? 마음속으로 남는 것도 많고 단순히 또 마음으로 남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콘텐츠로 만들어가니까 더
뼈 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이나 마음이 좀 쉬고 가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이번에 잘 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대 친구들끼리 같이 오면은 놀이공원이나 이런 도시 중심지를 가지 이런 소세원, 중록원, 원효사 이런 절 또는 나무가 많은 곳은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을 이번 이 프로그램 기회를 통해서 와서 되게 즐거웠고 새로웠고 또 이런 공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드론을 이용하고 그걸로 이제 쇼폼을 제작해서 호남을 알리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도 배우고 그 답사들 하면서 호남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소에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평소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서 정말 인상 깊었고요. 이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콘텐츠를 만들 생각에 살짝 뿌듯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역사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우리 지역의 명소와 눈길을 사로잡는 풍경 맛집이 많았던 이번 여행. 느낀 게 많은 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진 것 같은데요. 드론과 쇼폼으로 호남을 탐한 이번 여행.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떤 쇼폼을 만들었을까요? 함께 감상해보시죠. 바로 부산의 택시기사님들을 저희가 만나뵈러 갈 텐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출근을 우리 트럭 말고 택시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시 운송 사업 조합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 택시 조합 네. 예예. 아 예, 좋습니다. 예. 아, 월요일인데 좀 바쁘지 않으세요? 바쁘지. 뭔가 모르게 출근길이라 취가 하는 손님도 많고 몸도 마음도 다 바쁩니다. 그렇게 도로 다니시면서 좀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한 거랑 많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행복을 쏘러 왔거든요. 아 예. 예수님 꼭 커피 드시러 오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 제가 멀려. 여기 계실 것 같은데. 다들 너무 바쁘시네요. 아우, 사연자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 행복을 쏘는 차차차의 사연을 보내주신 이사장님 맞으실까요? 반갑습니다. 와, 이사장님 여기 진짜 바쁘네요. 오, 어떻게 행복을 쏘는 차차차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연을 보내게 되신 거예요? 아, 우리 조합원님들이 늘 하루 종일 나오면 보통 뭐 9시간에서 길게는 한 12시간 이래 시민들을 위하고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한테도 하루 종일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또 때로는 피곤하고 잠깐의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상큼한 따뜻한 또 휴식을 주기 위해서 차차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사무실은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우리 부산 개인택시 조합원 1만 4천 명이 함께하는 보금자리이자 조합원들의 업무를 하는데 운전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뭐 사업 보조를 하거나 또 서포터즈 하고 새마을 금고라든지 엔진오일 교환소라든지 LPG 충전소를 공동으로 복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빡빡 밀려버리네. 빡빡 이런 중대가리처럼 이렇게 밀어갖고. 멋있습니까? 멋있어. 아이고. 33년 꿈꾸는 정 때문에 원하는 있길래 서비스라고는 한 번도 없어. 33년을 다니도 오인트 점수 한 번 안 줘요. 개인 택시 창설할 때, 여 입안할 때 혹은 아직까지 다니니까 진짜 오래 다니시. 저희가 오늘 맛있는 음료로 좀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중에 오실 거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맛있는 차들을 드시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오늘은 부산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영어 시작합니다. 돈 벌었다. 아, 돈 벌었다. 아, 돈 벌었다. 나 실제 모르고 왔어요. 아, 진짜요? 돈 주도 안 아깝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 이거 너무 좋다. 예. 아,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요. 지금 운전하신 지 몇 년 정도? 운전 경력은 오래되는데 택시는 네.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2년? 네. 운전도 근데 몇 년 정도 해야 이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는 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30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지리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골목골목 기술도 있어야 되고 빠져나가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네. 위험한 상황에서 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모든 걸 겸비하려면 한 20, 30년 정도에 이 부산길에서 운전을 좀 잘하는 꿀팁 있으실까요? 내가 양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다. 뭐 남도 양보해주고 최고의 방어 운전은 사실 양보 운전입니다. 네, 기사님께서는 아주 근데 멋쟁이 기사님이신데요. 네네네. 귀는 언제 뚫으신 거예요? 네, 남들이 멋쟁이라 합니다. 아 진짜요? 기사님은 특히나 이런 블루 컬러 셔츠를 입고 있는데 여기 완장이 있어요. 모범회의에 기사회에서 감찰부장이라고 네. 옷을 단장이 아니면 되든가
신발을 구두를 안 신는다든가 어머. 남방을 안 입고 넥타이를 안 맨다든가 이런 걸 규제하고 단속하는 감찰부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감찰부장님도 오늘 구두 안 신으셨네. 예, 오늘은 노는 날입니다. 아, 오늘 쉬는 날이세요. 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뽀뽀도 시켜. 위에요. 위에요. 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해피바이러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일이 즐거우니까요. 어, 그러세요? 택시 일이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으세요? 야, 저는 천직이에요. 오,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요? 모든 것이 다 맞아요. 뭐 운전하는 것도 재밌고 네. 고객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럼 이거 운전하시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세요, 언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애가 학교로 가야 되니까 네네.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한데 예. 엄마 내일 나 저기 교통카드 충전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네. 남자분이 그 듣고 계시다가 내리시면서 네. 차비 외에 돈을 그때 당시 돈을 2만 원을 주시면서 아 이거 내일 교통카드 딸 교통카드 충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도 코 주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 잘 키워서 지금 시집까지가 손도까지 봤어요.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네. 이거는 입에 좀 맞으세요? 아직까지 안 먹어봤어요. 아, 제가 한번 드셔보시죠. Try.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아, 일반 택시 기사님들도 있고 그 외에도 막 다른 업무를 많이 보신다면서요? 저희들은 택시업을 하면서 관광 택시 기사들로 선발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나 또 객기에서 온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기사를 기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승객분들 중에서 간혹 네. 기사님들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 택시 기사님도 운전 너무 빡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응. 왜? 운전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안전 운전은 최고로 잘하는 게 부산 택시 기사입니다. 특히 우리 개인 택시 기사들은 오래도록 경력으로 해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모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겠노. 운전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어, 많죠. 많지만은 항상 애인과 친구와 같이 있으면은 힘듦을 모르고 애인과 있으면 항상 신나잖아요. 그쵸, 그쵸. 즐겁고. 술 먹고 욕하는 사람들. 아니 기사님한테 욕을 해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요? 뭐 기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길을 조금 잘못 갔다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머나. 술 적당히 드세요. 술 적당히 드십시오. 정말 손님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택시 기사라고 해서 좀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술 때문에 뭐 이제 이야기하면 술 때문에 이러는데 술에 대한 문화가 조금 좀 성숙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희는 아들 이렇게 두 명인데 아들아 장가 좀 가라 이런 이쁜 아가씨 됐고 아들아 장가 좀 가라. 커피 잘 마셨다고.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안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로를 달리는데 힘이 되겠네요. 오늘 하루도 좋아본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함께 차차차. 좋다 백길이다 맛이. 좋아본 형님들 차차차에서 주는 차 한잔 드시고 기분 좋으셨죠? 늘 기쁜 마음으로 미소로 하루를 보내고 손님한테도 미소로 응대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기사님들 화이팅! 화이팅! 담아야 돼. 우리 기사님께서 지금 저희 밥 사주신다고. 그냥 기사 식당이 아니고 진짜 기사 식당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런치 타임 1일 체험. 그래서 그런지 노포 맛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갈 곳은 제작진 T셜 베비 넘버원 완전 맛있는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원래 고기를 팔다가 낚시가 너무 좋아서 자연산 횟감을 잡아서 서비스로 내놨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회가 주력이 되고 고기가 서브가 됐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맛있길래 이 메인 메뉴가 바뀌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가보실까요? 와, 와, 보세요, 보세요. 숯불고기 더하기 회. 음악 중심 아니고 낚시 중심. 어, 기대돼. 와, 보세요. 이따만한 장어가 제 혀보다 길어요. 와. 그리고, 어, 이거 이름이 뭐였죠? 자주 보던 건데, 이 줄무늬 물고기. 아, 한번 맛보러 가볼까요? 우. 아, 안녕하세요. 가게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예. 아니 제가 오면서 봤는데 저게 낚시 중심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음악 중심은 들어봤는데 낚시 중심은 처음 들어봤어요. 뭐예요? 예, 제가 고깃집을 했는데 한 15년 전부터 이제 자동차 손님들이 고기를 먹으러 왔다가 제가 이제 서비스로 내준 이런 이제 열기나 볼락을 먹고 이제 횟집을 한 해봐라. 여러분 뭐 비전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엄청난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낚시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업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열기나 볼락은 이제 군집선 어종이기 때문에 한번 잡힐 때는 엄청나게 잡힙니다. 제가 최고 마이 잡을 때는 하루에 한 40kg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그 열기나 볼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비가 다 안 될 때도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니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이미 낚싯대가 엄청 많아요. 이 장비들로 다 직접 잡으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주 그 극히 일부분이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원래 배우려고 이제 그 새로 산 구입한 이제 애기나 낚싯대고 제 저 주종목은 저 밑에 있는 열기대입니다. 열기대. 열기대는 저 이제 방에 가면. 한방 가득 있습니다. 와, 네. 사모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여자들은 돈만 되면 좋아하잖아. 지금 이 얘는 키가 몇 센치일까요? 이 길이가 네. 큰 게 1m 63, 작은 게 1m 37. 달아보지는 안 했는데 100kg가 예, 넘는다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얘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이 고깃감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다 못 먹어가지고. 남아있나요 오늘? 아, 그날 다 나갔습니다. 아하. 이게 이거 잡았다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1, 2층에. 와가지고 저 쇼케이스에 있는 술들 다 내모버리고 술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그 6월 25일 날 이날 엄청 더웠거든요. 이제는 뭐냐. 그 통로에 있는 그 들어가지 않는 술들이죠. 그것도 막 마시더라고요. 동네 잔치였네요, 그냥. 예. 이때는 고깃집 할 때라거든요. 아. 예. 고깃집 할 때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깃값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예, 맛보시라고 전부 다 아름아름 아는 분들 이제 이래 이제 드렸는데 고맙다고 소주값으로 주고 간 게 135만 원이었나. 네. 와. 이게 진짜. 와. 갈치 같다. 예. 네. 어유. 1kg 넘겠네. 와.
드셔볼까요? 예. 기대됩니다. 대박. 저 열기를 처음 먹거든요. 속에서 열기가 올라와요. 와. 너무 맛있어서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퉁글퉁글해요, 식감이. 네, 열기가 원래 이제 그 식감도 좋고 그 뭐 매운탕에도 좋고 구이에도 좋고 회도 좀 맞는 고기이기 때문에 제가 주종목으로 잡아당기는 예, 다른 고기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열기 자체도 맛있지만 사장님이 잡았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뭘 먹어볼까요? 하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하물을 보통 그 여름 고기로만 하는데 가을까지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옛날보다 그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엄청 올랐습니다. 내장을 장만해 보면 내장 안에 전갱이가 뭐 한 마리에서 많게는 두 마리씩 가득 차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그 하모가 옛날 그 여름 고기라는 그 말이 무책할 정도로 가을에도 맛있습니다. 자, 하나 올리고. 네. 요 보통 보면 요 막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종호창에 찍는 사람도 있는데. 아오. 예. 막장에 찍어서. 예. 같이 짜네요, 사장님. 예. 예. 자, 잠시만요. 우리 합쳐서. 네. 짠. 짠. 저한테 맛있냐고 한번 물어봐도 돼요? 맛있어요. 하모. 고소한데요. 하모가 진짜 하모 맛있네요. 와. 뭐 하모를 먹다 보면 고소하긴 한데 기름이 많아가지고 좀 느끼한 맛이 날 때는 집에 그 담근 직접 담근 열기 김치를 한번 드셔보세요. 열기 김치는 뭐예요? 열기를 넣어가지고 저온에서 3개월 이상 그 숙성시키면 이런 맛이 나거든요. 와, 이게 낚시꾼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열기 김치. 아. 아니, 약간 그런 맛이 나네. 냉장고에서 딱 약간 영하 18도 냉장고에서 꺼내온 그 시원한 맛이 딱 나네. 예. 사이다 맛이 난다고 그분들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손질을 할 때 주방에서 안 하시고 이 홀에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건 왜 주방이 안에서 안 하시고 밖에서 하시는 거예요? 회 신선도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손님들도 무슨 회를 쓰는지 직접 이제 보고 드시면 믿을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가 이제 제가 이제 회를 쓰면서 이런 이제 테이블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회가 떨어진 곳에 제가 떨어진데 또 리필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 쓰고 있습니다. 아, 왜 식탁에 다시 도마가 올라와 있죠? 아, 요거는 그 낚시꾼이 먹는 이제 반색꽃이라는 예, 방법으로 열기를 그 회를 해 먹거든요. 열기는 볼락 중에서도 껍질이 얇아가지고 회를 이제 반색꽃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이거든요. 예, 반색꽃이도 이렇게 이제 포를 이제 완전히 뜨는 방법이고 떼가지고 요래 쓰는 방법이 있고요. 오. 예.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척추뼈는 드러내고 등뼈는 붙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예, 포를 넣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덮어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좀. 와, 이게 써는 방법에 따라 맛도 좀 다른가요? 네, 예,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들은 요 그거 저 반설꽃 중에서도 요 뒤에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아, 왜요? 아, 등 쪽에 맛있는 기름이, 하얀 기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낚시가 떠오면 요 찬밥에다가 요 이제 그 막장 찍어가지고 마늘 하나 올리고 이렇게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밥이랑? 예, 예. 딱 별미를 먹어줘야지. 예. 자, 사장님
욕심내시는데? 많이 올리시는데? 이거 좋아합니다. 난 그런 폭등 그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되게 좋아하는 거. 좋아요. 예. 짠! 같이. 이 맛에 낚시합니다. 고소한데? 네. 이게 등에 있는 기름 때문에 고소함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네. 원래 열기는 그 제대로 기름이 찼을 때는 살하고 껍질 사이에 기름이 엄청 많습니다. 그 기름이 하나도 이제 손실이 안 되는 거죠. 와, 열기의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는 거네요. 네. 와,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아, 진짜 고왔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와. 거의 어떤 사람들은 곰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이제 회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집에 회 양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제가 밥만 먹고 가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처음엔 이해를 못 하시다가 다음에 와가지고 매운탕을 먹으면 아하 내가 저번에 밥만 먹었구나. 예.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진짜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아니 색깔이 딱 보자. 색깔만 봐도 뭔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색깔에서 진국이란 걸 말하고 있어. 와. 와. 진국 아니에요. 찐국이에요. 와. 살반 밥반. 아니 이거는 딱 계절 바뀔 때 지금처럼 딱 가을이 찾아왔을 때 그냥 몸보신으로 매운탕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어떤 분들은 그 보신하러 온다고 이야기해요. 와, 더워요, 사장님. 자, 살을 발라서. 이게 어떻게 서비스예요? 메인 메뉴인데. 방금까지 수족관에서 팔딱팔딱했던 겁니다. 부산인 열기 먹으러 가볼게요. 문화도시 공주에는 특별한 아트페어가 있습니다. 공주 시내 6개 갤러리에서 동시에 마련되는 공주 그림 상점로. 공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갤러리의 문턱이 낮아졌는데요. 관람객은 미술 작품을 소장하는 기회가 되고 지역 작가들은 더 왕성히 활동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하시는 분들도 전시 기회가 많으니까 갤러리의 이제 문턱이 좀 낮아진 느낌? 그림이 판매되면서 작가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는 대중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죠. 올해에는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2024 공주 그림 상점로를 찾아갑니다. 갤러리들이 모여있는 공주 가명길 예술특화거리. 이곳에선 지난 8월부터 특별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공주 그림 상점로인데요. 6개의 갤러리에서 동시에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을 구입하는 관람객에겐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관람객과 미술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아트페어죠. 2021년에 처음으로 시작해 벌써 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람객과 작가들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는 100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참여 작가의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과 11월 올해 두 번의 미술 장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주 그림 상점로를 시작하고 자리 잡기까지 지역 갤러리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또 지원금 혜택이 매년 계속 이어지면서 미술도시 공주로 뿌리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공주 그림 상점로를 통해서 예술과 대중의 거리가 좁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공주 그림 상점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라서 소장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지역 작가의 그림을 한 점은 걸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술품을 처음 사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또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좀 더 가깝게 만나는 공주 그림 상점로. 작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갤러리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고 이듬해인 2022년에는 580여 점의 작품이 소장자를 만났고 작년에도 1억 2천억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폭넓은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또 새로운 장르의 그림들 또 볼 수 있는 기회고 사실은 이제 공주의 관광차 오셨다가 또 그림을 한 점, 두 점 이렇게 소장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우 이 공주의 그림 상점로가 나름대로 공주에서 내지는 근교 도시에까지도 확대되면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많이 보람을 느끼게 되죠. 공주 그림 상점로가 시작된 첫 해부터 꾸준히 작품을 출품해왔다는 이은하 화가. 회화 작품에 나전과 오칠공예를 도입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다채로운 회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대학 때 금속공예를 전공하면서 마감재로 오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칠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 작품은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진 않고요. 그냥 일어나서 창문 열었을 때 보이는 눈에 담을 수 있는 풍경?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오칠. 작업 과정도 쉽지 않아 전통의 맥을 잇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진행 중인 공주 그림 상점로에선 이은하 화가의 작품들이 계속 완판되고 있습니다. 작품의 희소성과 가치를 공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죠. 제 작품을 이제 한 달에 세 작품씩 출품하고 있는데요. 전시 기회도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소장자들도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에서 그림 상점의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많이 소장해 주셔서 나름 뿌듯한 것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소장자들이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또 반응을 보여주시는구나 생각에 더 열심히 하는 활력제가 되고 있어요. 공주에서 수십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전병훈 화가. 한지에 수묵화를 그린 후 다시 나전을 새기고 오칠합니다.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두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죠. 고된 작업이지만 자신만의 화풍을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 중입니다. 작품이 수묵화 하면은 뭐 한국의 전통 이렇게 한국화의 수묵화인데 그 오칠을 이제 접목시켜 보니까 주위에서 제 작품을 보고 굉장히 좀 일반 수묵화 같지 않고 고급스러워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가 봐요. 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전병훈 화가의 수묵채색 오칠 회화. 작년부터 공주 그림 상점로에 출품되고 있는데요. 작품이 새로운 소장자를 만나면서 매달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술가들 특히 시각적인 이 미술을 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좀 다른 것에 비해서 풍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 상점로에 이렇게 출품하면서 그림이 판매되면서 작가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는 대중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죠. 공주문화재단에서는 그림 상점로 주간에 관람객이 작품을 구매할 때 작품가의 50%를 차등하여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공주에 방문한 관광객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덕분에 관람객들은 미술품의 절반 가격에 작품을 소장하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 결과 작품의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공주 그림 상점로가 활발해지면서 미술 도시 공주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흐뭇하기만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그림을 찾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7명인데 이 7명 아이들에게 예술품을 선물로 해주고 싶어서 자기 아이들과 맞는 그림을 찾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미술관에 가는 걸 그렇게 흥미로워하지 않았는데 작은 소품을 사면서 미술관에 가는 걸 굉장히 흥미로워한답니다. 공주는 그 문화예술 관광도시잖아요. 자연 비엔날레도 있고요. 그 계룡산 철화문점 도예촌도 있어서요. 그런 걸 이제 관광 상품 패키지로 해서 지붕 없는 아트페어 형식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한다면 이 원도심도 살고 이 공주시의 종합 패키지의 그 미술 상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공주시 미술 상점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더 확대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가에게는 자신의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관람객에게는 소중한 미술 작품을 소장하는 기회가 되는 공주 그림 상점로. 10월과 11월 마지막 주 공주 예술 특화거리에서 2024 공주 그림 상점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